어떤 한 남자의 눈물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아이고야.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6월 드디어 결혼식을 올린 새 신부인데요. 결혼식 당시에 소속사 사장님이기도 하고 또 멘토이기도 한 윤민수 씨가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이 들었는지 폭풍우열을 했었어요. 무대 위에 작은 거인 벤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딸이 결혼을 하면 아버지가... 부모님이 오열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그렇죠. 많아요. 이상한 분이 오열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네. 대표님이? 저희 윤민수 PD님께서 결혼식 전부터 오셨어요. 사실 네? 사실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노래 듣고 싶으니까 축하해 주실 거죠? 당연히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자신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술 한잔 하면서 일부러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근데 아, 그래서 너무 자신 없으시다고 네. 지금 영상을 찍어라 지금 노래를 해줄게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서 평소에 우리 거미 씨의 노래를 좀 좋아하셨어요? 아 그럼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또 저희 때는 그치. 다 거미 선배님 맞아, 보면서 맞아. 꿈을 키워왔고 사실. 네. 그래서 이 선곡표를 받았는데 네. 진짜 다 아는 곡이고 아는 노래고 네. 와 진짜 뭐하지? 이랬었어요.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다 있었는데 선곡은 어떤 곡이었어요?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아, 너무 잘 어울려. 이거는 올킬이다. 이게 쉬운 곡이 아니잖아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게 거미 씨가 뽑은 최고의 난이도 탑 3 안에 드는 곡이에요. 아, 진짜요? 거미 씨도 네. 부르기 힘들다는 그런 곡이에요. 이걸 미리 조사했으면 안 썼는데. 아니,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네, 다리가 깁스를 해도 걱정이 좀 되게 됩니다. 병원에서 누워만 있으라고 디디면 안 된다 했었는데 제가 또 거미 선배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아 이거 이 기회는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한번 나가서 네. 예쁘게 노래를 불러보자. 네. 그러면 거미 씨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워낙 팬이었어요. 무대 끝나고 나서. 네. 워낙 팬이었어요. 워낙 팬이면 너 노래 같은데? 너 노래 같은데? 이게 내 노래였나? 막 예.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티스트 거미편 첫 주자입니다. 우리 벤 무대 뜨거워! 이거는 화이팅! 네.